아, 드디어. 사이다를 한 잔. 아우. 아. 아, 너무 맛있다. 자, 오늘 수고했어, 제로. 아, 맛있겠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파인애플. 누나가 마사지 해줄게. 아까 배운 거 마사지 해줄게. 그리고 코 자자. 좋아. 오, 예쁘네. 진짜 좋을 때 배 까는 건데, 강아지들이. 지금 너무 편하구나. 이제 씻자, 우리. 씻고 코 자자. 고생했어, 제로. 아, 뽀뽀 좀 해줄게. 재밌었어요. 나는 태연 씨의 또 새로운 발견. 너무 재밌죠, 태연. 저 이러는지 몰랐죠. 몰랐어요. 너무 재밌고. 승질도 확실히 있고. 강단이 있고. 아까 약간 엄마 같은 느낌. 우리 패키지 마지막 손님으로 전진 형이 와주셔서. 빨리 시즌2를 해서. 항상 애기들하고 저기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렇대요. 순수는 뭐예요? 자기 전에 형수님과 통화하셨어요? 했죠. 영상 통화했죠. 와. 제 입장에서 그런가 봐. 아, 그게 더 심플해. 아, 내 인생 너무 오글거리는 건가? 와. 너무 부담스러워. 어? 아마 너무 예뻐. 미쳤다 여기. 와. 좋아요? 어머. 일로 와. 앉아. 이거 뜨거워. 라자냐. 자, 우리 왕님. 아, 왕님. 네. 아, 제 겁니까? 자, 이거 하고 또 있어. 드디어 이제 좀 내가 와, 진짜 왕이 된 것 같아요. 아우. 아, 좋아요. 자, 와, 야, 이거 진짜 푸짐하다. 와. 와, 너무 맛있겠어. 와. 와. 와, 예뻐. 아, 나 지금.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숟가락이. 드세요, 왕님. 와, 야, 이거 봐. 와. 와, 맛있다. 어머, 깜짝이야. 어, 맛있다. 와. 근데 광복이 오늘 컨디션이 좀 괜찮습니까? 뭐 좋아요. 잠도 잘 잤다. 오빠도 잠을 잘 잤다. 어제. 아이 그냥. 어제 활동량이 많았어가지고. 맞아. 건강 상태나 컨디션 상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좀 아침 좀 든든히 드세요. 예. 오늘 왜냐면은 이제 패러글라이딩도 타야 되고. 패러글라이딩? 일단 스카이다이빙 하셔야 되고. 스카이다이빙 해야 되고. 네. 강아지랑 같이 하는 프로 아닌가요? 아, 강아지랑 같이. 같이 패러글라이딩. 아, 진짜 그럴 수 있어? 어? 응. 근데 강아지가 무서워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아침에 빵을 안 좋아한다고. 제가 분명히 아침에 제가 한식을 원한다고. 저희는 좀 이런 걸 경험하셨으면 해서 맞아. 좀 이렇게 좀 추천도 해드리고. 왜냐면 늘 아침에 한식 먹고 국밥 먹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패키지에 오신 만큼은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리 좀 하세요.
저요? 네. 요리 수사병 출신이었어가지고 요리는 잘하죠. 그럼 혹시 뭐 아내분 밥도 차려주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재료 데리고 이런 거 먹을 상상도 그러니까 못 해봤어. 그러니까 칼국수집에서. 야 근데 재료 같은 애는 어딜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얌전해서 기보기가 이런 데 아니면 못 들어가서 문제지. 자 먹어볼까? 아우. 맛있죠? 고기가 이런 데 아니면 못 들어가서 문제지. 국물 끝내준다. 야, 국물 끝내줘, 칼국수. 여기서 맛집이다.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먹었어. 너무 맛있다. 강아지 밥은 진짜 사람 맞아, 맞아. 그 괜찮아. 맛있어? 완전 맛있어. 여행 오면 또 가끔 면 땡기잖아. 맞아. 밀가루 땡기는 날. 오케이. 오우. 대박.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맛있겠다. 우와. 자, 여기서 한번. 자 패키지. 자 오늘 첫날 좋았어. 야, 우리. 어색하지만 뭔가 맛있는 아~ 맛있어. 어 맛있네. 어 먹어보자. 어 잘 먹게. 한 점씩 먹어. 얼른 먹어. 아 진짜. 어때요? 기가 막히는데. 아우. 아우. 아, 어땠어요 오늘 첫날? 근데 좀 뭔가 정신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재밌지 않았어? 그리고 애기들이랑 언제 이런 데 와보겠어? 그러니까 울산까지 와서. 아니 근데 경태가 나이가 많아. 어, 난 경태가 이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어. 경태가 10살인가 하더라고 누나. 아니 근데 사실 경태 아버님이 택배 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같이 오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래서 편지를 또 써줘가지고. 편지? 사랑하는 경태와 태희에게. 안녕 우리 아가들. 아빠야 매일 바쁜 일상 속에 너희와 함께 지내다 이렇게 또 편지로 아버지 마음을 전하려니 뭔가 어색하고 쑥스럽구나. 너희들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참 행복해하면서도 지금껏 바쁘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시켜줬던 미안함이 크게 다가오네. 어쩌다 보니 너희들이 우주 대스타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우리 경태, 태희, 이모, 삼촌들이 잘 챙겨줄 거라고 믿어. 그러니 말씀 잘 듣고 찡찡거리지 말고 1박 2일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래.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더없이 소중하고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건강하고 오랫동안 행복하자. 그리고 태연 이모 사인 꼭 받아와. 태연 이모 사인 꼭 받아와. 그게 중요하네. 꼭이야. 그게 핵심이네. 유기견을 키운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진짜 솔직한 말로 강아지 선생님들 전문가들은 강아지 키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유기견을 절대 추천 안 해. 왜냐면 유기견들이 한번 상처를 받았어가지고 맞아. 사람한테 적응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강아지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상처받고 강아지도 또 상처받고. 진짜 경태 아버지 진짜 대단한 거야. 태희랑. 어 그랬어. 태연 씨, 네. 영상 편지 한번 써줘요.
우리 경태 아빠한테 너무 찐팬이래 태연 씨. 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아가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좋은 추억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도 보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땐 사인 받으면 경태 아버지가 경태 대신 일시키고 여기 와서 있고 싶었을 거야. 태연이. 마음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나도 지금 경태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이. 어딜 가? 저도 일이 있어 가는데. 우리도 연예인이에요. 누나만 스케줄 있다고 가면요. 아니 스케줄이 나 한번 유세 떨고 싶어가지고. 저는 낙차 타고 지금 올라가야 돼. 네. 지금 가야 돼.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해. 그래 이 누나. 누나 진짜 다음에 만나면 말 좀 놓기. 말 놓고 다음에 내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알았어. 오늘은 잘 가요. 낙차 때문에 빨리 갈게요. 아 누나. 우리 경태 태희 잘 부탁해요. 경태야 누나 간다. 기복아 가자. 기복아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기복아 가자. 야 누나 가자. 누나 너. 갈게요. 경태야 안녕. 먹자. 우리 먹고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지. 다 줬어. 제로 맛있어요? 잘 먹네. 뽀뽀? 옳지? 기복이? 형태? 잘 먹네. 잘 먹네. 태희 이거 하나도 안 줬어. 태희